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제 인성이나 제 태도나 제 예의나 모두 충청인의 마음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저는 이곳 청주의 수동 성당에서 성안나 유치원을 다녔고 지금은 은퇴하신 함재도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했었습니다.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토토처럼요. 제가 이렇게 말이 빨라진 것은 사실 원래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썼었는데 서울 와서 일부러 그걸 좀 서울말 따라 하다 보니까 말이 오히려 좀 더 빨라졌습니다.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그날 동대구 기차역에 오신 시민들은 모두 자기 손으로 돈 벌고 공부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사는 생활인들이셨죠.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저는 경남 거창에 왔었습니다. 당시 장관으로서 거창 구치소의 개척을 위해서였죠. 정말 어려운 난제가 바로 경남인들의 의지와 뚝심으로 해결된 것이죠. 최근에 장관님 화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